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일단 지금 바로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오세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. 지금 이제 앞으로 1월달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좀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즉 이 역대급 이 주문 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실 텐데 이와 같은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CPU 기반의 이 SSD 이 테스터 5세대 교체 수요와 신규 장비에 따른 매출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주력 장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SD, 이 테스터라든지 이 버닝 테스터가 이 회사의 주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 SSD 테스터가 거의 80%를 차지하고 있고 버닝이 거의 한 10% 조금 넘게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SD 쪽에서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상황이라서 이 회사 매출 구조에 따라서도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글로벌 이 SSD 테스트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. 이 SSD 테스트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좀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경쟁사로는 뭐 엑시콘이라든지 유닛 테스트, 뭐 상장된 쪽은 아니면 어드반 테스트라든지 데라디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업체는 뭐 엑시콘이라든지 유닛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업체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서 눌려있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이라서 지금 바로 매수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 현재 대부분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 5세대 이 SSD 이 컨트롤러 개발을 완료 단계라고 다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터 장비 데모 제품이 이제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제 순차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1월부터 벌써 주가가 들썩거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네오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22년, 즉 내년 매출액을 한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500억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고 최소한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능계 때부터 역대급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진율, 즉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%가량 최소 20%가량 마진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 PER 가치, PBR 가치가 있을 텐데 이 PR 가치 했을 때에도 한 10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되는 주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차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목표가는 4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3,2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. 지금 차트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은 좀 안 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21년 동안은 거의 계속 횡보하면서 주가가 멈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네오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겨우 이제 횡보를 끝내고 오랜 이 기간 동안의 횡보를 끝내고 이 개화하는 시점에 지금이다. 개화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현재도 약 한 1% 2%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 가능하고 목표가가 4,000원으로 잡혀 있지만 훨씬 더 높은 상승이 가능한 만큼 지금 바로 진입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네오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